야, 아이고. 오늘은 평택 갔다 공주 갔다가 대전까지 왔어. 그러게, 빨리 날씨 좀 밟아봐. 그래. 어, 이게 바스락바스락하죠. 바스락바스락 소리 난다, 야. 우와, 가을 같다. 역에 가을 아니겠습니까? 아, 좋다. 오늘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다, 거리 폭이. 그러니까. 아, 또 이게 이동 시간이 또 우리가 또 길다 보니까 이게 배가 좀 빨리빨리 꺼지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이번에는 약간 좀 제주도를 느낄 수 있다던데? 제주도? 우리 그렇게 멀리 왔어? 분명히 여긴 대전이지만 제주도를 느낄 수 있대. 제주도 하면은 유명하게 또 혹시 설마 내가 생각한 건가? 아마 그럴 거야. 얘가? 그래, 그래. 맞아, 그래. 얘야? 얘야? 오케이. 야, 아하. 대전에서 이걸 느낄 수 있다고? 어? 오케이. 여기구만. 야, 또 제주도의 맛을 또. 여기가 아, 애월이 있고 이게 한우 이렇게 두 군데가 있네. 아, 그럼 제주도 가야지. 애월. 이게 애월 또 진짜 그 실제로 있는 그 이름인 걸 알지? 동네 이름인 걸 알지? 그러니까 난 몰랐는데 너가 얘기해줘서 알았지? 자, 여기서 하나하나씩 고르자. 일단 오겹 가야지. 메인 메뉴. 흑은 가야지, 흑하고. 흑돼지 오겹살 가고. 이거 이름 들어간 거 가자. 제주 생갈비 한번 가자.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제주 생갈비. 이렇게 두 개 먹고. 네. 약간 맛있는 냄새 나잖아요. 밥 냄새 같은 것도 좀 난데.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고기를 먹고 이따가 밥 좀 땡기다 싶으면은 아, 그래, 그래. 이따가 한번 시킵시다. 아, 이제 야, 시킬 때 미리 시키고 그 코스로 고기 끝낼 때 바로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 어. 어이 좀 많이 다녀봤나 봐. 주문은 또 해야지. 찌개 여기 아 그 애호박찌개? 애호박찌개였나? 어, 애호박? 어, 애호박으로 이게 먹자. 대표 메뉴였던 것 같은데? 그치? 애호박찌개 달라고 하자. 아, 맛있겠네, 갑자기. 어. 너 요즘에 핸드폰 좀 많이 만지지 않니? 핸드폰? 요즘이 아니라 늘 많이 만지지. 아, 나는 핸드폰은 늘 많이 만지지. 근데 핸드폰 만질 때 요즘 좀 걱정되지 않아? 아무래도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손인데? 얘도 걸릴까 봐? 아니면? 야! 너 핸드폰에 제일 그 더러운 거 많이 묻어있는 거 몰라? 아, 근데 나는 항상 아침마다 저녁마다 닦아. 물로 닦으면 안 되지.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빨아? 아휴, 핸드폰 꺼내봐. 왜? 아휴, 내가 좀... 내가 또 관리해줘야겠네. 짠! 뭐 요새 뭐 로션으로 핸드폰 닦나? 뭔데 이거? 열어봐봐. 볼 때는 그냥 뭐 약간 립밤이나 바세린 막 이런 느낌. 쿠션 아니야? 대박이지. 쿠션이야, 쿠션. 근데 이게 향균 탈취 제습 효과가 있는 쿠션이야. 다시 해, 뭐라고? 향균 탈취 제습. 제습. 어, 이게. 대박이지. 이게 어떻게 해?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탁. 아, 요 안에 파우더가 들어있어. 어. 이렇게 살짝 비비면 파우더가 나오거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톡톡톡 해주면은. 오, 잠깐만. 핸드폰 이렇게 해도 돼? 어, 그럼. 가루가 이렇게 나와. 어. 너 그거 규조또 알지? 규조또 유명한 거. 뭐라고? 규조또 몰라? 발매트로 유명한 거 있잖아. 막. 아. 규조또. 어, 알지, 알지. 흡수 되는 거. 빨리 말리고 막 이런 거. 어. 규조또랑 산화 아연이 여기 들어있어. 규조또랑 산화아연이? 산화아연. 산화아연. 어, 산화아연. 잠깐만, 근데 일단 이렇게 툭툭 해. 응.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휴지로 닦아내야지. 아, 휴지로 닦아야 돼? 어. 말끔하게. 아, 일단 해봐. 왜 이렇게 못 믿어, 이 사람이? 아, 잠깐, 핸드폰 갑자기 카메라 안 되고 이럴까봐. 소리, 야! 전화했는데 갑자기 목소리 먹먹거리고 막. 나 이거. 이런 거 아니야? 해봐, 해봐. 내가 또 잘하고 있잖아. 굉장히 간편하지 않아? 나는 원래 평소에 알콜솜으로 지우거든. 알콜솜으로? 어, 그냥... 알콜솜으로 닦아내면은 아무래도 그 알콜 향이 좀 독하고 이래가지고 기다리기가 좀 불편한데 이렇게 간단하게 꺼내가지고 톡톡 두드려주면 되니까 너무 좋지 않냐? 이러면은 그러면 핸드폰에 이제 이런 병균들이나 살균 효과도 있고 어, 살균. 그리고 제습 효과나 어. 향균 탈취 제습. 탈취까지 돼? 어. 근데 이게 어, 막 화장품처럼 생겼다고 해서 또 사람 피부에 쓰는 건 안 돼. 어, 이거 기기에만 가는 기기에만. 아, 그래. 사람 피부에 하면 어떻게? 이것도 향균 탈취 안 되지.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사람 피부에는 안 돼. 그래? 어. 어, 그래? 뭔가 지금 냄새도 날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좀 깔끔해진 것 같지 않아? 뭔가 보송보송한 것이 다시 태어난 것 같지 않아? 어. 야, 어, 약간 나 이거 지금 뭐 나 원래 어. 지금 액정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막 누르면 지문이 묻거든? 근데 지문이 잘 안 묻는 것 같다? 깔끔해졌다, 야. 내 지문이 사라진 건지. 평소에 좀 잘 닦고 다녀. 아, 그래야 되나 봐. 잘 닦고 다녀. 이거 선물이니까 가져가서 잘 써. 이거 그러면은 이거 하나로 얼마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거야?
이 안에 있는 거 사라질 때까지. 그 가루가 사라질 때까지. 야, 그래?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 좋잖아. 되게 가볍더라. 편하고 가벼워서. 쪼꼬매가지고. 나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 그리고 이게 핸드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많이 손이 가는 막 예를 들어 키보드라든가. 그렇지. 이게 업무하시는 분들 마우스. 가전제품 이런데. 가전제품. 이런 걸로 한번 싹 해주면은 좀 한번 해주면 그러니까 지문도 좀 덜 묻고. 그렇지, 그렇지. 향균 탈취도 돼 있고. 그렇지. 그러면 진짜 좋겠네.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빨리 고기 이제 받아들여야 되니까 넣어도. 아, 그래? 너. 잠깐만, 우리 젓가락에도 한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너! 이거 아니야? 입안에 들어가는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온다. 나왔다. 네, 찬 좀 깔아드릴게요. 네. 고기는 제가 이따 버드릴게요. 아, 직접 구워주시나요? 네. 야, 이게 또 얼마만에 흑돼지인지. 제주도에서 먹던 거랑 비슷할, 똑같을까? 여기 에어만의 또 길 조절 뭐 이런 거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죠. 아, 맞아. 굽는 사람에 따라서 또 고기는 달라지니까. 사장님, 사투리 쓰세요? 대전 사투리? 아니, 저는 잘 쓴다는 얘기를 안 들어요. 방금. 아, 잠깐만. 충청도 사람들 특징이야. 아, 그런 거예요? 방금 저는. 저는 하면서 약간 입꼬리가 살짝 이렇게 되는 느낌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언니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뭐 흡수가 되더라고. 한 30대까지만 해도 혹시 서울 사람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청주거든요. 청주 좋죠. 청주는 청주 광역시 아니지. 청주!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사투리 넌 진짜 너무 못해. 한번 보여줘. 그려! 이래야지. 아, 그려? 그려? 진짜요? 그럼 밥 먹었어, 어른. 먹을껴? 이렇게 하지. 그냥 먹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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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너 어딘데? 서울이요. 나 완전 토박이 서울이죠. 너 왜 이렇게 서울 안 갔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거. 조금 그래. 그게 너의 매력이야. 아, 이거 매력이라면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이제 뭐란 말이야. 연기 같아, 이제. 슬금슬금. 아, 연기도 예술로 나네. 뭐가 오겹살이고 뭐가 생갈비인지 모르겠어. 이게 또 비계가 좀 살짝 두툼하게 있어주는 게 오겹살이고. 좀 넓적하니. 아시네요. 그게 이제 생갈비. 그래? 그럼. 하나씩. 이거는 생갈비예요. 네, 생갈비. 네, 생갈비. 우선 첫 고기는 저는 일단 그냥 한번. 그래. 아, 난 첫 고기 양배추랑 먹을래. 그래? 그때 우리 제주도에서 푸른 밤이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떠나요. 그 정도야? 그래. 구래. 자, 난 생갈비 양배추에 싸서. 괜찮습니까? 이 젓갈 액젓? 젓갈 이게 진짜 신기해. 저 이게 괜찮아? 응. 네. 되게 신기하네. 냄새 좋다. 그러면 일단 오겹살을 한번. 근데 이거를 우리 멜젓에다가. 아, 그래. 거기다가 먹어봐야지. 여기다가 먹어야 돼. 과감한데? 아이, 그럼요. 와, 맛있어. 이 맛이었어. 내가 원래 흑돼지랑 그냥 돼지 삼겹살이나 오겹살이랑 별 차이를 몰랐었어.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확실히 그 입에서 씹을 때나 향이 풍길 때 그치? 느낌이 좀 달라. 달라. 갈치 속젓이 이게 진짜 매력있네. 갈치 속젓. 이야. 참, 이거 사람 속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그지? 그러니까. 응? 자,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오리지널 쌈을 한번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마늘 넣게? 아, 이거 안 돼. 마늘 못 먹어요? 익은 것만 좋아하지. 이거 안 매운 것도 매운 게 또 매력 있어요. 누나 매운 거 잘 못 먹네. 한국 사람이. 이거랑은 다르지. 에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좀 먹어줘야지. 내가 또. 좋아하는 매운맛이 따로 있어. 그래요? 응. 여기다 생마늘 넣는다고? 너 지금 진심? 콩마늘? 아이, 그럼요. 너 그냥 이제 눈물 짠다. 운다. 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울 것 같은데. 난 분명히 얘기했어. 벌써 얼굴 빨개졌는데? 땀 흘리는데? 너무 맛있어.
믿어줄게. 진짜 맛있어. 얼굴 빨개지면서. 마늘은 진짜 좋아해. 그래? 응. 근데 너 진짜 진짜 땀나. 그래? 난 몰랐네, 맘. 어, 진짜 나. 이게 땀이 아니라 얼굴 윤기가 돌아, 윤기가. 이거 씹자마자 기름 윤기가 쫙 흐르는 거야. 너무 좋아. 땀이 이거. 아니야, 이건.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기름이야. 알았어. 땀이 아닙니다. 알았어. 어, 땀이 아니었구나. 아, 그럼요. 그럼 뭐야? 파리 냉채인가? 파리 냉채? 해파리. 해파... 어. 천사채인가? 파리. 요 파리 냉채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 내가 일단 먹어보고 얘기해줄게. 곤약면인가? 아마 천사채. 아, 천사채 아닌데? 천사채? 악마채도 있나? 응. 야, 너 천사채 모르냐? 아, 전혀 몰라요. 그냥 면인가? 파리채인가 보지 뭐. 해파리, 해파리. 어, 계속 파리가 날아가냐? 파리채. 야, 이거 쫄면 느낌 쓰다. 야, 어, 여기다가 고기하고 먹어야지. 아유. 야, 이건 비주얼 장난 아니다. 생각보다 되게 크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자고를 끓고 있으니까. 찌개를. 아, 나 호박 너무 좋아해. 그지? 어. 찌개에 들어가 있는 호박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여기 청양고추 팍 들어가면 진짜 맛있겠다. 일단 찌개 먼저 먹어보자. 진하면서 되게 순수하다. 그리고 얼큰해. 어. 내 스타일이야. 호박 어떡할 거야, 이거.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진짜 맛있다. 아, 너무 좋다. 와. 맞다. 와. 아, 근데 이것도 너무 귀엽다. 그치? 왜? 왜?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압력밥솥 뚜껑. 야, 너무 귀엽다. 야, 세상 이거 뚜껑 보셨나요, 여러분? 네. 너무 조그매. 30초만 뜸들이면 이렇게 멋진 밥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PPL 인증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아우, 이거 밑에 이거 이 찾은밥을 덜어내고. 와, 대박. 오, 누룽지 향. 밥 다 덜어내고. 압력밥솥 진짜. 밥만 먹어도 맛있어, 밥만 먹어도. 밥만 먹어도 맛있어. 진짜 과장이 아니고 밥만 먹어도 맛있다. 그냥 바로 그냥 찍어서 바로 밥이랑 같이 이렇게 먹어도 원래 고기는 밥이랑 먹어야 되거든. 와, 대박이다. 이렇게. 아니야, 밥을 떠가지고 또 찌개 안에 넣어서. 야, 누나는 밥을 찌개에 넣는 스타일이구나. 그럼 그럼. 난 살짝 찌개를 밥에 넣는 스타일이거든. 이렇게 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찹찹찹찹 해가지고. 언덕이랑 이렇게. 아, 밥이 어쩜 이렇게 맛있냐. 아, 장난 아니지. 밥이 맛있네. 아우, 야, 누룽지, 아우, 제대로 식사하시네요. 겁나. 아, 어, 지금 이제 식사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하나도 안 드시고, 오늘 첫 끼신가 봐요. 아유. 이건 놓칠 수가 없어. 놓칠 수가 없어. 야, 빨리 긁어봐봐. 오케이. 아니,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야. 짜란. 아우, 누룽지 진짜 구수하다, 야. 누가 보리차를 넣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야. 와, 진짜 고소하다, 야.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아우, 고소해. 이거 그냥 김치 하나 올려서 먹어도 그냥 기가 막히다, 이거. 아, 알지, 알지. 어. 한국인이라면은. 와, 아쉬운 대로. 파김치를 그냥. 되게 좋아하네? 아쉬운 대로 그냥. 배추김치 없어서 그런 거지?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야. 와. 아, 오늘, 아, 너무 제대로 퍼줬겠다. 아, 잠깐만. 오늘 아침부터 카페 들리고, 거기서 빵 먹고, 그다음에 치킨 코스 뷔페로 즐기고, 여기도 그치? 너무 정식 코스로 즐겼는데? 우리 이거 첫끼 아니지? 아, 나 첫끼처럼
막 먹었네. 아니 거의 6개 같은 새끼를 먹은 거야 우리 지금. 아 잠깐만 나 살 빼야 되는데 큰일 났네. 왜 말려주지 그랬어? 왜 안 말렸어? 아니 난 계속 눈치를 줬는데 네가 난 잘 먹어서 감탄하는 눈빛인 줄 알았는데 이를 막고 눈을 식탁에 집중하면서 막 먹더라고. 아이, 나 진짜 말릴 수가 없었지. 이제 좀 이성이 돌아온 거야? 아 이제 정신 차렸어. 배가 좀 불러오니까? 아 이게 사람이 역시 감사해. 야 이게. 근데 진짜 더 놀라운 소식은 마지막 마주침이 기다리고 있어. 마지막 마주침?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 다행이야. 소화시켜야지. 다행이야? 아, 소화시켜야지. 그래 좀 걸으면서 소화시키고 그래. 마지막 마주침 가자. 아 너무 거하게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근데. 아유 제대로 먹었네. 와.